안녕하세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철원 신간의 여주농장 모링가 밭입니다. 육묘장에서 잘 자란 모링가 모종을 밭에다 심고 있습니다. 제가 여주 순 따고 여주 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육묘장에 자주 가보질 못해요. 그래서 육묘장에 그냥 놔두니까 모종이 망가지는 녀석들이 있고 해서 얼른 그냥 심으려고요. 지금 모링가 모종이 어느 정도 자랐냐면 이렇게 포토에서 빠질 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란 녀석들 뽑아서 심고 작은 녀석들은 작은 대로 심으려고요. 이렇게 모종을 뽑아서 제가 혼자 촬영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렇게 흙을 파내고 여기다가 놓고 흙을 포토를 충분히 흙으로 덮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꼭 물을 줘야 돼요. 심고 바로 이렇게 물을 충분히 조리로 주면 물이 이렇게 스며들었는데 어제 비가 와서 어제 저녁에 심은 모종들은 촉촉하지만 지금 심는 애들은 땅속이 보슬보슬해요. 흙이 말랐기 때문에 심고 바로 물을 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바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고 네 저쪽 편에 이렇게 어제 심은 그리고 여기 뒤쪽에도 하루 먼저 심었다고 벌써 잎이 말렸던 게 펴졌어요. 낮에 따뜻한 햇살에 이렇게. 모링가 모종 심어놓고 나면 고라니들이 많이 와서 뛰어다닙니다. 모링가가 나무기 때문에 쑥쑥 자라서 푸릇푸릇해지면 예. 모링가 밭을 마구 뛰어다니면서 발자국을 냅니다. 저는 이제 남아있는 모종, 껌껌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심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에서 정명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